네, 오늘 10월 16일 배추 파종한지는 72일. 정식한지는 49일째입니다. 요사이 갈비가 자주 오고, 그리고 구름도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추에 대한 생리적인 특징과 모름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추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칼슘과 비타민 C가 상당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더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김치 주 재료가 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추가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작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배추의 생리 장애 및 연작에 따른 배추 병해를 일으켜 배추의 재배 관리나 생산성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배추의 생리적인 특징으로서는 혼행성 채소로서 서늘한 기후에 아주 잘 자라죠. 그리고 생육 조건은 보통 18도에서 20도, 그리고 결구가 잘 되는 그런 적당한 온도는 18도에서 15도 사이에 결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배추는 비교적 추위에도 강한 편이죠. 그래서 동해에 있는 온도도 영하 7도에서 8도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동해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 요새 같이 비가 자주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강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 배추는 약강에도 생육이 좋고 잘 자라는 그런 채소입니다. 강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동화작용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 마그네슘을 한 두세 번 연면살포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올 가을에는 결구 초기 무렵부터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배추의 고정 성분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짧은 생육 기간에 왕성한 발육으로 수분이 많이 필요하죠.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는 파종 후 40일에서 50일경인 배추 결구 초기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비가 내려 배수가 불량하고 이런 토양에서는 배추의 주요 병인 무름병 발생이 심하게 발생됩니다. 배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서는 무름병, 뿌리혹병, 녹임병,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이런 병해가 있습니다. 무름병은 배추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병해죠. 이것은 세균성 병으로서 발육 적은 한 32도에서 33도 비교적 높은 온도에 발병이 되고 감염도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방제 약재로서는 마이신계통의 농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배춧잎이 한 5개에서 6잎이 됐을 때 이때 1차 방제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 팔력기 이후부터 결구시까지 예차를 통해서 방제를 하신다면 이 배추 무름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결구 초기에 잦은 비와 고온으로 이 무름병이 많이 급격히 감염되었습니다. 무름병은 세균성 병이므로 꼭 농약 처방사나 상담사를 통해서 세균성 약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균성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열흘이나 한 2주 후면은 배추 수확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까지 배추 병의 관리를 잘 하셔서, 그래서 맛있고 속이 꽉찬 맛있는 배추를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약재를 치려고 하는데 배추 무름병 옥슬린산하고, 그리고 배추 구멍무늬병, 검은 썩은병에 테부코나졸, 그리고 칼슘제, 그리고 아미노산제, 이렇게 혼용해서 오늘 배추에 병해 발생이 좀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나는 약재를 오늘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